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걷습니다. 까치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 눈이 좀 빨리 피로해지기 때문에 통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시원한 것도 보고 또 피로하면은 몸을 많이 움직이죠. 꼭 이렇게 기구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정도만 이렇게 잘 움직여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까치발을 가지고 실내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번뜻번뜻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들은 기억의 저장고 속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어떤 부분하고 이렇게 탁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유전자 안에는 피 속에는 견고함이라든지 좀 이렇게 단호함이라든지 타협할 수 없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그런 공산주의가 모든 국가들에 다 사라졌지만 그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다음에 재가공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합해가지고 주체 사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극단적인 형태의 그런 이데올로기 국가가 지금 북한이죠. 그런 나라를 보면은 우리 민족성 안에 그런 성향이나 성질 같은 부분들이 좀 강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주장이라기보다도 그냥 가설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70년, 80년 세월 속에 실수라든지 실책이라든지 잘못이 없을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올곧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호가 열려 있는 셈이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일제 치하가 36년입니다. 그 36년 정도 그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분이 경성법전을 나와서 그 어려운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한 분이든 아니면은 동사무소의 말단 직원을 하신 분이든 모든 분들은 그 체제와 어느 정도의 타협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좀 세상을 관대하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 역시도 젊은 날에는 굉장히 흙과 벽이 뚜렷했습니다만은 세월이 가져다 준 선물은 그 시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관대함이란 부분들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는 점을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날은 정말 이렇게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화된 것, 교조적인 것, 이데올로기 중심적인 그런 것, 이런 부분들은 개인도 힘들게 만들지만 한 사회도 낙후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옛날 것을 없애고 이렇게 유연한 그런 모습을 행동이든 태도든 사회적인 제도든 정책이든 관행이든 관습이든 사고든 모든 부분에서 유연성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인 거죠. 아쉬운 사람의 마음이었어야 수십 년 전, 50년, 60년, 70년 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함을 치르고 상대방 맥살을 잡고 흔들고 싶지만
그 시대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더 이렇게 관대하게, 유연하게, 좀더 개방적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나라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과오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생각이 나죠. 그때 그걸 타협했으면 어떻게 됐냐 이야기죠. 그때 그 정권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냐 이야기죠. 아찔하죠. 청문회 대상이 됐겠죠.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 관대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조적인 성향, 경직화된 성향, 맹각하게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성향,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격퇴해야 될 내부의 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길이 번영하는 내부의 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교조주의적 성향이고,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함과 단호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향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또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유연해집시다. 관대합시다. 부드러워집시다. 상대방을 좀더 이해합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